그 여름방학 때 말이야. 욕하는 사람이 될래? 욕 먹는 사람이 될래? 욕하면서 즐겁게 하하하 웃고 떠드는 게 낫겠니? 욕 먹지만 그래도 내 거 챙기면서 가는 게 맞겠니? 이번 여름방학 때 말이야. 김지영입니다. 아니 또 이제 뭐 썸머스쿨 한다 뭐 방학이다 해서 다들 열심히 또 달려드실 건데 좋은데 아주 예전에 제가 표정관리까지도 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캐스트 영상도 좀 있었어요.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, 2학년 친구들한테는 아무리 제가 야 조용히 하고 너 거 챙겨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. 그래도 방학 때는 공부하다가도 잠깐 짬 나면은 막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게 얼마나 재밌어. 그 사이사이의 그 해방감이. 그래서 저는 뭐 고1 친구들은 그래도 된다고 봐요. 근데 고3 N수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진짜 욕하는 사람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오히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의도가 뭔지는 아시죠? 욕 먹을 수도 있을 정도까지 정말 냉혈안이 될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. 아침에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가는 등교 시간 또는 등원 시간에 똑같이 몰려서 엘베 앞에 줄 서 있지 마시고 정말 냉혹할 정도로 한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미리 그냥 학교든 학원에 앉아있어서 다른 애들이 어머 저 새끼 뭐 어느 날부터 왜 갑자기 정신 차린 척하고 치랄이야? 참 욕 좀 먹어! 아, 욕 먹어 그런 욕은! 원래 어차피 사람들은 뭔가 잘 되려고 하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니? 원래 이 인간 세상은 우리 많이 겪고 있잖아. 그러니 어느 쪽에 포함될 거냐고 여러분들은. 아니 쉬는 시간 맨날 야 대박이지 않냐? 야 걔 봤냐? 야 욕하는 사람 말고 이젠 그 대상이 되라고. 저 새끼 왜 갑자기 공부하는 척하고 코스프레 하고 있어. 그 코스프레를 하시라고. 욕 좀 먹자고요. 뭐 때? 뭐 때? 아니 뭐 이런 얘기는 하시기 하고 싶진 않아. 어차피 너네 인생 나중에 걔 볼 날도 없어. 아, 이런 걸 떠나서 이거 너무 유치한 언급이고 그냥 내 눈앞에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내가 한다라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한다? 야, 그 욕은 더 해주세요. 쌍욕 해주세요 그냥. 그런 욕은 먹을게요. 점심시간? 야, 밥 10분이면 다 먹잖아 솔직히. 그리고 노닥거리지 말고 뭐 커피 한잔 하러 나갔다가 뭐 이런 뭐 쓰레빠 질질 끓이면서 이제 밖에 뭐 산책도 좀 하시고 뭐 좋다. Fine dust. 이러지 말고 좀 재수 없어 보여도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임마 병나 임마 그 병은 내가 난다 그래. 그 병 나 주세요. 욕 먹어. 이번 여름 방학은 적어도.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는 될 일 같지 않아서 그래. 아니 뭐 학원에서 한 10시까지 자습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뭐 자습은 뭐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아 평소에 안 하던 만큼 더 해. 남들한테 욕 먹어도. 욕 먹어 얘들아.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은 아니 여러분들 집에 가자마자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오케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은 잘라고 불 끄고 침대 베개에 뒤통수를 딱 붙였다? 그 다음 뭐하니? 뭐하긴? 유튜브 토끼지. 광고 빨리 아이씨 광고 꺼져 안 야! 그러지 말고 뒤통수에 배기가 닿는 순간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에너지를 남기지 말라고. 그럴려면 욕 먹어야 돼 얘들아. 그럴려면 욕 먹어야 돼요. 욕 드세요. 많이 드시고 그런 욕은요.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사람들은 they always judge you all the time.
Just, oh, they always judge you. 그러니까 그냥 여름 방학 때는 이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.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6평 이후로 약간은 좀 긴장이 풀어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아마 좀 이 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. 알겠지 얘들아? 뭐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 쪽으로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상담에 올려주세요. 뭐 제 나름대로 얘기 들을 수 있는 거 있고. 만약에 정말 욕먹는 사람의 전형을 보고 싶다. 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졸업사진 보시면 돼요. 잘 찾아보면 있어요. 여러분들 캐스트 영상 초창기 내 캐스트 영상 어딘가에 내 사진 띄워놓은 게 있거든. 그 사진 보잖아? 아 저 새 김지영 저거 욕 먹었겠구나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. 왜냐면 온전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표정이 이렇게 되지 않거든. 이렇게 되거든. 그리고 사진 찍었거든.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. 김지영이었습니다.